잘안 뜨네요. 아, 여태까지 마이크를 꺼놓고 하고 있었구나.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바보질했네. 아우. 지금 치유주를 다 써가는데 이제 드디어 완료됐다. 2분을 누르면 멈추죠. 육리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육리크를 만든다 봐야죠. 육리크도 그렇고 육소켓도 그렇고 뭐 지금 이렇게 만듭니다. 이 지금 D 좀 낮은데 DP가 적어도 이제 오늘 이제 스크립트 잘 보셨나요? 스크립트 참고해 주시면 요 스크립트 지금 보신데 요 스크립트입니다 지금. 네. 요거대로 지금 하시면 간단해요 지금. 제가 채팅에 올려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안 들어가나? 이걸 딱 하면은 요거대로 코드를 일단 그 만드셔도 안 뜨나? 뭐야 이거 알 수가 없네. 뭐가 지금 사라진 것 같은데? 어디갔어? 채팅 채팅 라인이었네. 지금 참그저 보이세요? 알 수가 없네. 채팅 라인을 대로 하시면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렇게 6링크나 6소켓 돋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요 정도? 좀더 하고 싶다. 어차피 소켓이 남아가지고 뭘또 뚫어야 될것 같은데. 저 이게 그 150의 라이트닝에 넣어놓고 이게 지금 또 타겟을 찾아야 돼. 타겟을 어떤 것을 뚫을 거냐? 이제 그 데스아프, 데스아프 뚫을 거 이거. 요거 업그레이드 되긴 하는데 업그레이드 해도 소켓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시죠? 일단. 진짜 뭐 가방 비우려고 하다가 지금 오늘 간 다음에 다시 안 깨놨고 이게 단타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스피커 꺼져 있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 지금 짠 스크립트 그 타키를 돌리시면은
마우스로 클릭하고 여기에 딱 올려놔요. 그 다음에 1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1번 누르면은 두 손을 쓰지 않고도 계속 이제 구멍을 뚫어요. 만땅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2번을 누르면 멈추게 돼 있어요. 제가 짠 스크립트는. 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주얼러를 수백 개를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참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순전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제가 이렇게 세팅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관절이 안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계속 누르고 있으려면 게임하신 분들 보면 검지가 정말 아프거든요. 여기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누르지 않아도 되고 그동안에 좀차한잔 하시고 이제 커피 한잔 하시다 보면은 이제 육리크가 뚫려 있을 수 있다 봐야죠. 뚫려 있겠죠. 이제 주얼러만 충분하다면 6섯이 뚫리면 그다음에 주얼러 써가지고 할수 있는데 제가 주얼러가 많지가 않네요. 아 주얼러는 많은데 퓨즈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육리크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앞서 하나 뚫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육속 캡스도 안 뚫리네. 데스아프가 상당히 그거 되네. 왜안 뚫려 이렇게? 엄청나게 안 뚫리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거는 맥스가 저석 캐시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아닌 줄알수 있느냐. 또 우리 그 트레이드 이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트레이드 매크로를 통해서 보면 이제 74레벨은 맥스 리그가 될것 같은데 이제 맥스 링크가 아직 안 뜬다고? 컨트롤 스틱 안 먹혀 왜? 컨트롤 안 먹히는데? 아직 돌고 있네. 얘가 뜨면 이제 아이템 정보를 좀볼 수가 있어요. 숨겨진 정보를. 그래서 이게 링크가 실제로 이제 맥스 링크가 6속 캐시네. 그러면 이제 뚫릴 수 있다 보죠. 다시 1번으로. 저번에 방송사고로 설명을 놓쳤는데 지금 소켓을 뚫고 여기는 이제 링크라든지 여러가지 작업에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악의적인 곳에 쓰시면 안 되고 필히 이제 이게 여기에 지금 쓰시길 바래요. 손가락이 아프셔가지고 관절염이 있으신 분은 이게 지금 쓰시면 좋아. 하여튼 지금 양손을 다 뚫어도 자동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2번을 누르면 꺼지고 제가 스크립트는 이제 얘는 뚫을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주얼러를 썼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1000개 정도를 써가지고 뚫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퓨즈를 좀 찾아가지고 뚫어볼까요? 근데 어차피 얘는 뚫기보다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나중에 프로프시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자, 오늘 요거랑 지금 요거랑 이렇게 뚫었어요. 뚫는 걸몇개 뚫었지만 지금 요거 지금 6리커 만들고 오늘 스크립터가 지금 초반부터 지금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전한 데서 그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지금 요거는 제가 안전하게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해가지고 공유를 드립니다. 1번을 누르면 설명도 붙여줄까요? 1번을 아직까지 뭐 작동 중인가? 왜 이래?
지금 뭐가 눌러진 상태. 스크립트 항상 끄고, 이렇게. 자, 여기는 1번. 는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선을 맞춰야겠다. 5와 열을 맞춰야겠다. 2번을 누르면 스탑. 요렇게 요거 간단하게 끝이에요. 1번 누르면 시작, 2번을 누르면 중지. 요 지금 라인을 그대로 지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딱 하나만 띄우는데 어차피 그냥 주석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석 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 한 칸으로 딱 여유를 가지고 주석을 이렇게 가지고 딱 이렇게 5와 10 이렇게 요 정도만 딱 맞춰주시고 뒤에 이제 글을 쓰셔도 되고 이제 안 쓰셔도 돼요. 요 정도 딱 맞춰가지고 어차피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번을 누르면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주얼로든 퓨즈든 우클릭 한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우클릭 한 상태에서 원하는 아이템 위에 딱 놔둔 다음에 1번을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을 누르면은 스탑하고 요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지금 하나 완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완성을 했기 때문에 얘들 카드라고 지금 완성된 애들이 좀 풀스택만 왜 이리 많아? 뭐 이거? 이거 좀 너무한데? 풀스택이 너무 많은데 잠시만. 스탠다드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쌓였네요. 스탠 리그에서 지금 하는데 와우. 이 카드 지금 뭐 이게 얘는 맵이고 맵은 한 칸이니까 탑이라고 페란토스 골드 리그 한 칸이니까 놔둬놓고 식스니크 바디 아마 요거는 지금 팔면 되고 그대로 그 다음에 리오복을 반지인데 이거 오 라이크트니 올 저항에 데미지 증가에다가 라이트닝 괜찮네. 골렘 11렙 21렙 맵티 빼주고 그다음에 클럽티드 요거는 뭐아 이거 10 그거네. 칼카스 잭이네. 알파스 하울 레벨 20잼 20은 좋은데 초반용이죠. 다 레벨 초반에 20 찍기 힘들기 때문에 소스톨링 빼주고 뭐 OT 맵 포털 마인드 딱 사운드가 그냥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홀리 채널 이것도 그냥 그대로 팔수 있는 거고 마오쿤 맵이잖아. DBS 카드 한 장도 스피시 안 좋은 거 나왔네. 언셀링이야 뭐다 아는 거고. 라이저 또 피닉스. 오 피닉스 착각했네. 벨트는 지금 공간 없으니까 좀 이따가 오고. 라이언하드 비전. 비전? 라이언하드 비전 그거 아닌가 이거? 다르살로 목걸이. 아무래도 못 걸리고. 클라리티. 식스님 쇼퍼 빠지고 이시 퀄리티 커런시 벨트업 디시버 칸모지라고 블리치 아이템 칸모지라고 이거 모르겠고 뭔지 쿠런시 5개 달리지만 어택 데미지 콜드 마나 파카 이상하게 나왔네. 아 블라실리티 6 그 저저저 보 프리먼트고 글로브 안 되고 이거 지금 바디아마도 나왔고 이거는 라이프잖아. 라이프 바디
파이어 데미지 오버 타임 플러스 매트 힐링이고 블리치 스프린터는 괜찮고 완드 크라운 아이즈 뭐 이렇게 있는데 잠시만 좀 장식 좀 갖다 오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채팅에 남기시면 바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전문가 편이라 조금 내용을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지금 미리 짜놓은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편합니다. 그냥 그대로 우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하키를 깔으셔가지고 바로 하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코드에 넣었어요. 혹시 이게 필요하시면은 채팅 코드 보시고 연습해 보십시오. 연습할 필요 없죠. 1분 누르면 시작되고 2분 누르면 꺼지니까. 가둘게요. 자, 연습 좀 해보셨나요? 이게 이제 초반에는 필요 없고 좀 재원이 좀 모였을 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요거대로 하면은 정말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일단 좀 넣어놓고 이거는 블락어택 떴네 이거. 아울 블락어택 어택 스피드 어차피 랩업용이고 얘는 뭐 거의 안 쓰는데 이렇게 카드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나머지 카드도 뭐 까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스크립트가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손가락도 아픈 게 제일 그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노 피지컬인데 피지컬부터 그랬네. 뭐야 이거는 디스폰 아 크리티컬 크리티컬 100이라고 그참 100%.
극찬 100%. 과연 이게 오, 이게 비싸다고? 극찬 올크리? 올크리? 올크리면 지금 미니언 빌드가? 올크리면은 크리티컬 효과를 보면서 뭔가를 노려볼 수 있겠죠. 식스링크 바디는 그거죠,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하울. 타블라. 너무 많아가지고, 타블라가. 이것도 뭐, 팔면 되고. 크라운 오브 아이스. 이것도 좀. 비전. 아, 얘야? 얘 이거는 뭐좀 내가 볼 때는 좀 팔아도 될것 같아. 이두개 팔아버리고 칼카 쓰고 벨트 비치 아이템 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보이스 오브 더 스템, 이거 업그레이드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 이거 괜찮고. 글러브, 아, 이거 아니고. 바디 아머, 이거는 뭐. 올라텍, 이거는 이제, 지금 칸이 없는데. 칼카스나 이거 식스링크 벨트 디시버 식스링크 너무 많이 나왔는데 식스링크 바디아머 일단 넣어놓자. 누군가가 긴 머리 오겠죠. 근데 이렇게 타블러도 넣어주고 칼카스 한번 까보자. 보시오, 이거. 120, 에너실 120 인크리즈. 왜내 눈에는 140 보이지? 120인데 왜 여기는. 아, 저걸. 칼카스는 만 땅이네. 140에다가 괜찮네 이 정도면. 블라인드라고? 블라인드가 떴다고? 이야 이거는 괜찮은데. 괜찮네 이거. 괜찮네 블라인드. 10커 이 블라인드 괜찮은데 당장 칼이 없는데 일단은 지금 넣어놓고 일단 넣어놓겠습니다. 일단 넣어놓고 가방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 뭐야
예전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로그아웃 하면 사라져요. 비웃을 때 사라지기 때문에. 비웃음이 좋아요. 매번 그 T만 좀 챙기는 게. 그 T하고 유니크 매번 좀 챙겨줬는데. 맥 하나 못 비우겠어. 얘들도 지금 팔면은 뭐 기존으로 그걸로 아껴요. 기존 바뀌면 좋은 점은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리그가 끝날 때마다 이게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다음에 콜론 리무버로 언니? 저런 애들은 건들기 힘들어. 비우려면 너무 많은 그게 남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요런 걸좀 빌려줘야. 에너지 쉴드 괜찮은데. 이렇게 피운 다음에 제일 처음 이동해가지고 카드를 옮기겠어. 제가 카드테이블 요번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사가지고 지금 이 효과를 보고 있어요. 진작에 샀어야 될것 같은데. 되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주얼러를 없애야 되는데. 아직 못 없앴어. 요걸 빼면은 이 탭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렇게처럼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 힘들어요. 이 탭을 다 없애야 되는데 지금 뭐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손 놓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가방을 필려면 이게 5,000개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비워줘야 돼요. 비워주기 위해서는 이제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은 얘들이 지금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 비웠던 거는 사라져요. 그래서 한번 로그업하고 저 뭐가 사라진 거 같잖아요. 뭐 사라졌어요, 저 탭이. 그렇다면 주얼로를 조금 더 써야 돼. 어디에 쓸 거냐? 주얼로 어디 쓰지? 얘라도 뚫고 있어. 이쪽에 또 쿨런시 탭이 또 있을 건데. 얘도 비워야 되네. 엄청 많죠, 얘. 이것도. 자, 그러면은. 끄트머리 찍힌 게 참. 애매하네.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딱, 1번.
껐구나. 껐어요, 껐어. 다시 소켓팅. 저는 소킹으로 저장했는데, 아, 소킹 아닌가? 작은 소켓팅이야? 아, 이거 만든다고 이제 시범한다고 하는 거, 얘는 아니고. 뭐야. 알았어죠? 소킹. 일단 소킹이 됐어. 소킹 하면은 또 이렇게. 워낙 이게 시즌이 끝나면은 주얼러가 너무 많이 남아요. 일일이 사용할 수도 없고, 제 커런시 탭에서는 진짜 5,000개밖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커런시를 빨리 정리하려면은 가만히 이렇게 해놓고 눌러놓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평소 이제 여러 번 써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방송 중에. 굉장히 이제 유용하죠, 이렇게 보면. 지금 느린 게, 핑이 조금 높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되는 게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빨리 뚫리면은 몇백 개 안에 끝나는데, 늦게 뚫리는 애들은 한 1,000개 써야 될것 같아요. 한 1,000개는 써야 뚫리는 애들이 있어요, 거의. 뚫렸다. 한 2번은 딱 돌리면 딱 멈췄어. 2번 눌림 딱 멈췄어. 그리고 시프트를 누르셔야 이게 시프트가 해제가 돼요. 마무리할 때. 그러면 이제 이게 뚫렸다 보죠. 6링크 뚫렸고. 근데 요즘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하나 더 뚫어야 돼. 제가 볼 때는 칼카스. 이건 한번 갑시다. 일단 치즈 물좀 따뜻한 물한잔 가져올게요. 벌써 뚫었네. 그동안 다른 거 먼저 뚫고 가야겠는데, 다른 거뭘 뚫지? 육수 얘는 안 뚫을까? 요거 걸어놓고 물좀한분한잔 하고 올게요. 금세 뚫렸네? 금세 뚫렸어. 그럼 저거 이제 옆에 것도 뚫어야겠죠? 옆에 것도 한번. 벌써 뚫렸어? 이런 거잘 뚫리네. 잘 뚫리는 애들은 금방 뚫리네요. 그러면 또뭘 뚫느냐? 요거는 안 뚫어도 될것 같은데, 얘는 좀 아닌 것 같고. 좀더안 뚫리는 애들 있나?
좋은 게 없네. 좋은 템이 있긴 있을 건데, 지금 워낙 이렇게 짱밖에 있어가지고. 저 정도 하신 분들은 진짜 탭이 엄청나요. 이렇게 이만한 템들이 있으니 다 탭칸 이게 지금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야,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좋진 않고 몇 대기 팔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클래스. 하지만 지금 오늘 저 주울을 좀 써야 되는데. 주얼로를 써야 됩니다. 지금 그 채팅에 올린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해가 붙이면은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하시고 질문이나 잘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저도 이제 공유하는 재미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얘는 아크티카마. 오링크는 좀 건들기 그렇고. 얘 엄청 많아요. 싸가지고. 플라이 에디션을. 이것도 괜찮은데, 맞죠? 비통도 괜찮고. 근데 살것 같진 않아요. 주글로로서 뚫을 만한 게. 어허, 뭐지, 이거는? 이것도 뚫을 만한데. 120% 54. 이건 이제 과거에 이제 했던 템들인데. 좋진 않아요, 여기. 요건 조금 좋아 보이는데. 275네. 왜 들었지? 가방을 한번 정리하긴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 아이고. 잡템도 엄청 많아요, 지금 보면은. 와, 이건 피지컬 감소에다가, 암호에다가, 이거 효과가 좋네. 뭐야, 스타포지야? 스타포 750짜리네. 아, 650이네. 650이면은 좋은 건 아닌데. 이런 템들이 많은데 짱박해 있어요. 매 리그마다 이게 끝나면서 이제 잡템들이 쌓여 나가니까. 이런 보물창고가 스댄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하려면 할수 있겠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아가지고. 아, 이거 저 옛날 버전이네. 이거 옛날 버전인데 이거 클릭하면은 조디아. 참 이거 지금 조디아 이거 저 디바인 눌리면 바뀌지 않나? 디바인 눌리기에는 좀 아깝지. 그냥 하나
0짜리 사도 되는데, 맞아요. 엄청난 물량이죠. 엄청난 물량. 주얼로 쓸 때를 지금 찾고 있어요. 이 괜찮지. Never deal strike. Can be.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었으면, 긴말이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옛날 거네. 에리야. 그렇지. 구템이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